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앞에서 두 대표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좀 건너뛰고 지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인샬라.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첫그 이미지가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개발팀이 처음 중동에 가서 그 사막에서 직접 찍은 발자국인데요. 그전엔 저희가 그 인류가 달에 처음 갔을 때 찍은 그 발자국을 사용하다가 이제부터는 저희의 발자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자국이 의미하는 바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이제 진보의 한 발자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한 다른 측면으로는 걸어가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런 어떤 진출기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 회사는 아직 중동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접 나간 거는 올해 7월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3개월 이제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짤막하게 있는데요. 중동에서도 저희는 현재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아부다비 지역에서 중심으로 이제 농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이제 인구를 보면은 뭐 18년도에는 뭐한 900만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대략 뭐 1100만 넘는 이제 숫자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농업 쪽은 아마 중동을 떠나서 국내에서의 농업 환경도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특히나 중동 그리고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은 국토의 80% 정도가 다 사막이고요. 그중에서도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0.4% 정도. 근데 면적이 0.4%인 거지 기후적으로 봤을 때또 이제 농업을 이제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한여름에는 그냥 온도 자체가 거의 60도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그냥 햇빛을 바로 받았을 때는 저희가 그냥 그 마트에서 온도계를 사서 한번 그냥 놔봤는데 바로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계치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냥 농업이라는 산업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가까운 이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먹거리들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 소비 증가율 자체도 뭐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더 좋은 어떤 먹거리들을 찾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고요. 식품 수입액도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두바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2071년이면은 꽤 많이 남았긴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식품 안전이라든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높은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다섯 가지의 그키 중에 뭐 앞에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목적이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해서 농업을 하는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잠시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초반에는 IoT 기반의 작은 화분을 만드는 이제 화분 제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컨테이너 안에다가 농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완전히 관계없이 지역과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신선한 채소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고 있고요. 짤막한 영상인데 예, 실제 이제 저희 농장 내부는 예, 소리가 있긴 하지만 예,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농장 내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농장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와 연결이 되어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실제 작물을 재배해서 배송하는 이제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뭐 아까 SaaS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farm에서 서비스라고 농업을 마치 서비스처럼 그냥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장 자체는 이제 저희는 농장을 마치 제품처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저희가 판매도 할수 있고 구축을 할수 있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용인에 만들어 놓은 농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제 40피트짜리. 그래서 약 평수로는 대략 8평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8평에서 뭐 상추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3톤의 채소들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컨테이너를 한동 한동 파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저희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재배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세 단계로 이제 나눠져서 출입과 방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작물을 다 키우고 나서 수확을 했을 때는 아예 이제 전철이라고 해서 뭐 좀 오래된 잎을 떼어내거나 뿌리들을 이제 떼어내서 아예 패키징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식품 가공 공장이 완전히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패키징까지 내부에서 완전히 완료가 돼서 이제 배송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분야는 이제 저희의 먹거리, 저희의 채소들은 사람들이 키우지 않고요. 실제 모든 재배 환경에 대한 컨트롤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들은 씨앗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확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단순한 일만 지금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저희가 규모가 더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그냥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아예 100% 거의 무인 농장화 하는 걸 저희 회사는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농장이고 작물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그전에는 완전히 어떤 하늘의 뜻이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떤 사람의 노하우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산업이었다가 최근에는 아예 데이터와 기술에 의존을 하는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중동 이제 아까 그 하이메디 대표님도 그러셨지만 이번에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저는 2010년도쯤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을 했을 때는 비닐하우스도 좋지만 그 재배 전문 재배사라는 이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 분이 한국에서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운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동화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동에 있는 농장도 현지에서 단순히 이제 농장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만 고용을 하면 전부 다 그냥 자동으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중동에 가기 전에 재미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문익점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 농장은 외부 환경이나 지역에 전혀 관계가 없죠. 그리고 어떤 작물을 키우는지가 사실상 농업에 있어서 수익성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이제 컨테이너 테스트동에서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셰프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타이 바질이라고 태국 요리에 들어가는 바질, 태국산 바질이 있는데 그 작물을 꼭 쓰고 싶은데 한국에선 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좀 키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연구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작물을 한국에서 키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셰프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옛날로 치면 문익점 선생님이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도 돼서 저희끼리 이제 문익점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작물을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내용 이면에는 사실 타이바질 같은 게 태국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작물이에요. 그냥 들판에서 막 자라는 작물인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봄철에 적상추 같은 것들은 그냥 막 나오는 작물이거든요. 뭐 깻잎이나. 근데 그런 게 또 오히려 태국 아니면 뭐 중동 같은 데서는 불가능한 작물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계절에 어떤 작물을 키우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문익전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의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작물을 해외에 가지고 가서 키우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앞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의 어떤 농장 솔루션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중동 지역처럼 굉장히 뜨겁고 이제 그 기후나 아니면 지형 같은 게 뭐 사막 기후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농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도 보면은 중동이랑 정반대죠.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둘 다 기름이 난다는 또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도 그러고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은 굉장히 더워서 일부 과일 같은 작물은 잘 되지만 또 반대로 이제 채소 같은 것들은 원래 좀 서늘한 기후에서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재배가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벨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커피 같은 경우도 뭐 황금 벨트라 그래서 잘 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길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농장을 개발을 하게 된 그 좀 베이스에도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좀 중동에 알고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 이 솔루션은 중동에서 참 잘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컨테이너 같은 형태가 잘 핏이 맞을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개발 방향이 그렇게 저희가 전달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동을 처음에 하게 됐을 때는 컨테이너형 그 농장을 초창기에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면서 국내에 그 대기업 계열사긴 한데 그 종합상사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제 찾아와서 중동을 나가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작물을 얼마나 키울 거냐 그리고 얼마에 팔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실제 작물들을 현지에서 유통을 하려면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요청도 하고 얘기를 해서 현지 파트너를 작년 말쯤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 그리고 국내 대기업 그리고 이제 해외의 로컬 파트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올해 7월에 첫 이제 테스트 농장을 그 아부다비 현지에 저희가 짓기 위해서 출발하게 됐고요. 저희 저기는 이제 그 저희는 또 이게 일종의 이제 생산시설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규모 농장을 짓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POC라고 해서 저희가 농장이 한국에서는 잘 되지만 중동에서는 실제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로 해서 뭐 기술 검증 또는 이제 실증 사업 같은 그런 작은 규모로 농장을 이제 구축을 해서 작물을 재배해보는 그런 POC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부지 자체가 이제 그 현지 파트너가 소유하고 있는 호텔 인근 부지에 저희가 농장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여름 가장 더울 때였는데 가서 농장을 저희가 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열심히 부지 공사도 해가지고 예, 뭐 큰 중장비들도 왔다 갔다 하고 예, 저희 팀들이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설계팀 기술팀들이 가서 농장을 지었고요. 안에 이제 농장을 만들고 있는 예, 이런 모습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8월에 가서 저희가 POC에 대한 계약을 완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얼마 전에 KBS 뉴스에 짤막하게 나온 건데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뜨겁고 메마른 땅 한가운데 한국에서 온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온도와 습도, 영양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현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 말고도 뭐 이제 다른 솔루션을 가진 몇몇 업체들이 중국이나 뭐 다른 뭐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와서 트라이를 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큰 작물들을 아삭아삭한 형태로 정말 신선한 형태로 맛본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총 재배는 대략 한 7주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성장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일주일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커져가지고 저희가 첫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한 작물들을 가지고 이제 그 두바이 쪽에 최대 부동산 기업인 이마르 쪽에도 이마르의
헤드 셰프한테도 저희가 샘플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농장이 완성이 되면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무조건 받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아부다비에서 시작을 해서 뭐 두바이나 이제 뭐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까지도 현지에서 이게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요청들이 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좀 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니 저희는 사실 현지에 뭐 시장 조사를 하러 나가거나 뭐 했던 적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개발을 해왔던 이런 기술이나 솔루션들이 현지 업체에서 찾고 있던 솔루션이었고 그래서 현지에서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뭐 물론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파트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국내에서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리소스가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대기업 종합상사들은 전 세계에 전부 다 지사나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내 파트너 같은 경우도 해외의 한 지사, 한 포인트에서 같이 사업을 해봐서 이게 굉장히 잘 진행이 되면 사실 큰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 전 세계로 좀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겠구나. 그리고 파트너십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일종의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POC라고 해서 이런 최소의 규모로 시작을 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동 시장을 봤을 때 그중에서도 특히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봤을 때 굉장히 이 친구들은 테크놀로지에 밝고요. 테크놀로지를 좋아하고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도 그냥 그 사막에서 그 부족 국가로 살다가 이제 이런 기술에 의해서 도시를 만들게 되고 굉장히 국가들이 발전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건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두바이가 이제 내년이면 두바이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인 최초로 이제 우주에 나가는 그런 우주인도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이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작은 발걸음이 한 발자국씩이 큰 이제 또 변화를 만들어 오는 지금이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제 지금 2019년이죠. 예, 지금 중동의 한국인으로 나오게 됐는데 2029년에 화성에 인류를 보낸다고 하거든요. 2030년에는 화성의 한국인으로 다시 꼭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